응, 왔어? 승석빠 있지? 어, 아까 자던데? 민자! 어, 놀랐잖아. 왜 왔어?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잖아. 어, 그지? 근데 오빠 나... 아, 뭐 또 이리 있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빠 미안한데 교수님이 번역을 마무리 좀 해달라 그래서. 아, 뭐야 진짜 맨날. 아, 다른 날에. 오늘 내일인데 내일은 오빠가 우리 200일 저녁 예약 미리 다 해놨다며. 아, 뭐야 진짜. 아, 오늘 오픈데 그럼 나 뭐하라고. 미안. 아, 그건 그거고 너 마침 오긴 잘 왔다. 왜? 너 200일 기념으로 뭐 갖고 싶어?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무거나. 안 줘도 되고. 안 주긴. 야, 100일 때는 못 그랬는데 200일 때는 네가 정해주는 걸로 해주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글쎄? 야, 말해봐. 이왕이면 네가 갖고 싶은 걸로 해주면 나도 좋잖아.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해먹! 해먹 만들어줘! 해먹? 해먹이 뭐... 아, 그 해변에서 나무에 걸어놓고 눕는 그거? 어, 나 예전부터 거기 누워서 책 읽고 맥주 마시고 그런 게 소원이었거든. 어, 근데 그거 있으면 어디다 놓게? 집 마당에? 그렇지, 집 마당에 그런 게 있으면 환상이지.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늘 보고 얼마나 낭만적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오빠 멋지게 하나 만들어줄게. 고마워, 오빠. 야, 스카치 테이프냐? 아, 예, 저 위에요. 뭐 하는 거야? 아, 민정이가 해먹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요. 해먹? 네. 와, 형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생각을 했냐? 난 만든 형보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한 누나가 더 웃긴다. 자, 이쪽이에요, 이쪽. 와, 너무 기대된다. 어떤 색깔이야? 보면 알지.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우와, 너무 멋있다. 마음에 들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지금 누워봐도 돼? 그럼. 자, 으쌰. 와. 자, 누워보세요. 어때, 좋아? 어, 너무 좋아. 내가 꿈꾸던 그대로야. 아, 감동, 감동. 잠깐만. 어, 형 왜? 어, 김진영 씨 시트? 내 책상 위에 없어? 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민자, 그럼 이따 저녁 때 보자. 어, 오빠 정말 고마워. 안녕. 진짜 여름에 여기 누워서 맥주 같은 거 마시면 좋겠다. 나 그만 내려줘. 왜 그렇게 재밌다더니? 생각보다 재미없어. 허리도 아프고. 내려줘. 아, 멀미 난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고추장 대신 간장만 넣으면 돼. 그렇구나. 되게 맛있네. 형네 두 개씩 집어 먹어요? 나 원래 그래요. 하나씩 먹으면 신맛이 없어. 우리 형은 세 개씩 집어 먹어. 그러냐? 참 이상한 형제네. 어, 오빠 왜? 아니, 그냥 뭐 하나 해서. 뭐 하긴, 오빠가 준 해먹에 누워있지. 해먹에?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내가 얼마나 꿈꾸던 건데. 근데 무슨 소리야? 뭐 먹어? 어, 떡볶이래. 해먹에서 떡볶이를 먹어? 해먹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어쩜 저렇게 얼굴 생활 안 되나 거짓말을 하냐? 아, 진짜 흥수 형이 불쌍하다. 아니 형, 이거 떡볶이가 두 개밖에 안 남는데 둘이 한꺼번에 집어먹으면 어떡해요? 난 뭘 먹으라고. 아, 참 미안. 버릇이 돼서. 어떡하냐? 아, 뭐 턱에 뭘 뜯겨. 다 먹어놓고. 미안하다. 그래서 해먹 만들어주니까 민재가 좋아해? 그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걔는 밥도 거기서 먹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좋아서 미치겠대. 민정이 언니 성격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형도 나중에 기념일 되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줘봐. 아, 다 하셨어요? 어. 나 냉커피 만든 건데 오빠도 한 잔 줘요? 어, 시럽 빼고 볼래 그럼? 네. 뭐야? 조심 좀 하지, 자식아. 화장실에 슬리퍼는 폼으로 놓은 줄 아냐? 그래도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지. 며칠 집에서 푹 쉬어요. 야, 그나저나 니네도 오늘 200일 기념일이라면서 데이트도 못하고 어떡하냐? 미안해, 민정아. 괜찮아. 오빠 다 낳고 나서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괜찮아. 난 오빠가 만들어준 해먹이 있잖아. 그거 하나면 나한테는 우리 200일 기념은 충분히 되고도 남아. 그래?
아.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던 해먹을 오빠가 우리 200일째 만들어줬는데 정말 최고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아, 아. 야 정명아, 정명아 뭐하냐? 어 여기.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뭐해? 어? 렌즈 갈아끼는데 잘 보이나 보려고. 야 밤에 이런 거 보면서 들으면 재밌냐? 재밌어. 밤에서도 같이 봐. 별자리 가르쳐줄게. 야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 야 이런 건 성능이 되게 좋겠다. 별 보는 거라 이거. 오, 야 이거 되게 멀리까지 보인다 이거. 오. 어? 저 민정이 집이네? 민정이네 집 보여? 어! 야, 야 이거 되게 됐다 이거. 어?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와. 어, 오빠 다리 괜찮아? 그렇지 뭐. 야, 근데 나 지금 니네 집 보인다? 어? 어, 지금 정명이가 베란다 망원경 고쳤는데 이걸로 보면 니네 집 다 보여. 진짜? 어, 니네 집 마당에서 지금 누가 빨래 널고 있네? 아줌마인가? 어. 그렇겠지 뭐.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아 형욱이 방. 야 너 창가로 와서 손 흔들어봐. 어? 어 보인다 보여. 너랑 하얀 옷 입었지? 어. 다 보이네. 야 내가 준 해먹도 보인다 야. 끊어. 어 몸 좀 잘해 오빠. 밖에 홍수영 와 있어? 아니 정명이 오빠 망원경으로 우리 집 다 보인대. 오. 참.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해먹겠다고 뽕도 못 치겠네. 그러게 어떡하지. 아 혼자 할까 재미도 없네. 어 민정아 안 돼. 뭐야? 어? 뭐 하긴. 오빠 준 해먹에 누워있지. 진짜? 야 너 그거 진짜 좋아한다. 야 가만 있어봐. 나 봐야지. 내가 봐야지. 야 번역할 책 봐야 된다면서 너 거기서 놀고 있어도 돼? 해먹에 누워서 보고 있어. 여기서 하니까 더 잘 되는데? 그래? 어, 야 보인다 보인다 너 보여. 그래? 야 너무 재밌다. 여기서 너 볼 수 있고. 진짜 재밌다. 손 한번 흔들어줘. 손? 싫어. 왜? 그냥 튕기는 거야. 오빠, 나 지금 이 책 빨리 보고 번역해서 넘겨야 되거든? 내가 끝내고 전화할게. 야,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어떡해. 흥수 오빠 또 삐지는데. 아, 저 거짓말쟁이. 내가 저런 여자 만날까 봐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야 저녁 먹자마자 여기냐 너는? 아 너도 볼래?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별자리가 많이 보인다. 그래? 봐봐 왼쪽 위쪽에 제일 밝게 보이는 게 시리우스야. 어디 있는 게? 정명아 전화 왔다. 아 예 여기 있어. 갖다 살펴줄게. 어. 뭐가 시리우스라는 거야? 아니. 어? 민정이 쟤? 얘가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어 여보세요 민정아 안 돼. 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뭐가? 야 너 밖에서 자면 어떡해. 야 감기 들어 얼른 들어가. 어? 어 아참 깜빡 잠들었다. 알았어 이제 들어갈게. 어 그래 어 알았어. 또 홍수냐? 어 내가 밖에서 자는 줄 알고 전화했어. 아 형우가 너 나가서 인형 좀 데리고 와라. 아 싫어. 왜 내가 나가. 자기 인형이면서. 내 인형이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되지. 오빠가 보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날 데리고 오면 이상하잖아. 좀 데리고 와라. 어? 아 정말 저 별걸 다 시키고 있네 진짜. 아 좀 데리고 와라. 어? 데려와 좀. 아 저 귀찮게 진짜. 사람인 것처럼 부축해서 데려와야 돼. 그게 중요해. 그게 핵심이야. 아 몰라. 뭐야? 왜 아직 저러고 있어?
혼자 내려오기 힘들어서 그랬구나. 참, 아유, 해몽이 그렇게 좋은가?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나 인형 눕혀놓는 사람이나 둘 다 정상이 아니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향우가 미안한데 나가는 길에 인형 좀 알지? 뭐 또? 아, 오빠가 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날 데려가면 이상하잖아. 해줘라 좀. 아 진짜. 사람처럼 부축해서 그게 중요해. 그게 핵심이야. 아 몰라. 그만 긁어. 나가게? 어 점심 시간 다 됐잖아. 아 좀만 더 놀다가지 심심한데. 민정이 불러. 아 민정이 번역할 일 많아. 좀 자든가. 아 잠이 와야 자지. 어? 민정이 일광 욕할 시간이네. 아유 완전히 코알라구만. 아유 해머이 그렇게 좋은가? 참. 어? 이사장님? 아 이게 어디다 좀 널어놓지? 이 뭐야? 아니 누가 인형을 여기다 눕혀놨어? 뭐야? 왜 저러셔? 무슨 일이야 이게? 민정아, 민정아. 아 어, 알았어, 내 것 좀 안겨놔. 어머, 오빠. 너 이거 뭐야? 너 이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 오빠 사실은 해먹이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사람을 바보 만들어? 미안해. 난 오빠 기쁘게 해주려고.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어 오빠! 뭐하니? 어? 어! 나 지금 해먹에 누우려고. 어, 나 해먹 너무 좋아. 요새 허리도 안 아프고. 야, 너 자꾸 거짓말 할래? 어? 야,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또 거짓말이냐? 아닌데? 거짓말 아닌데?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어. 어, 내가 해먹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빠, 고마워.